안녕하십니까. TFC 중국 본부장 전웅재입니다. 지금 청주에서 드림5를 이번에 주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.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요. 지금 이제 조금 끝에 몇 가지들만 좀 수정해서 선수들이 시합을 좀 잘 할 수 있게 이런 그 시합장이나 이런 모든 무대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지금 마무리로 이제 조금씩만 더 저희들이 점검을 다 하면 다음 주에 시합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렇죠. 이제 링으로 했던 시합들은 옛날 과거에 좀 있었는데요. 이 KG 시합은 전 충북에서는 처음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일단 기분이 뭐 당연히 누구든지 처음 진행하게 되면 설레고 좀 이렇게 떨리면서 이 좀 더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긴장도 솔직히 좀 많이 되고요. 제가 이거를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어떤 또 기대감에 더 열심히 준비는 하는데 일단 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뭐 준비하고 그것들을 나중에 시합이 끝나고 나서 좀 모든 분들이 좀 관객들이나 옆에 주변 지인 모든 관장님들이나 좀 잘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또 할 수 있도록 좀 힘을 줬었으면 좋겠습니다. 너무 힘이 이 시합이라는 게 제가 다른 주짓수 대회나 이런 거와 달리 이 MMA 종합격투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100배는 힘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어려움 고충이 좀 많았고요.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냥 이렇게 시합으로서 제가 저희 선수들이나 저희 TFC 선수들이 좋은 경기로서 또는 자기네들이 그 시합을 하면서 얻어갈 수 있는 영광으로서 그거를 좀 뭐 대신할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역 대회로서의 그 성격이 좀 강하고요. 이제 드림이 자체가 지역에서 시합을 해서 선수 발굴 또는 선수 육성에 목적을 둔 거기 때문에 저 또한도 저희 선수뿐이 아니라 이 충청에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적으로 많이 힘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. 이번만 해도 지금 뭐 충청 선수들이 한 4명 정도 이상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첫 대회에 한 3, 4명 정도의 선수들이 출전을 충청 선수들이 출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성공했다라고 보는 거고요. 앞으로도 뭐 TFC 대회사 측 또 본사에서 어떤 선수들이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또한도 이 드림만큼 충북에서 진행되면 당연히 충청대회에서 충청 선수들이 좀 많이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받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충청 선수들이 솔직히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. 있긴 있지만 그래도 두루두루 많이 나오진 않는고 특성 선수들 몇 명 선수들 유명한 선수들 뺀 선수들이 많이 나오지 못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요번에 충청에서 시합이 열리면서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과 좀 좋은 경기로서 이 충청인들한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고요. 이 충청인들이 시합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그 홍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느낀 바로는 청주나 이런 충북에서도 시합이 많이 열려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. 왜냐하면 시합이 많이 열려야 이 선수들이 그 힘에 입어서 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또 많이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는 건데 어쨌거나 대회사가 다 서울에 있고 뭐 큰 광역도시에서만 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텔레비로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충북에서 열면서 간접적으로나 직접 와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첫 스타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또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. 대표님들한테 아무래도 너무 감사드리죠. 왜냐하면 대회사 측에 있는 교류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에서 이런 충북에서 기회가 어떻게 되다 보니까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또 그런 기회에 어떻게 보면 준비를 맡게 됐고요. 그걸로 토대로 해서 뭐 또 더 좋은 홍보 효과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저 딴에는 뭐 열심히 기회가 왔으니까 이 기회라는 것도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닌 것 같고요. 일단 그 기회를 좀 잡고 싶고요. 잡아서 TFC 쪽에 좀 더 좋은 또 일본과의 또 교류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저도 옛날 한일전이라고 명칭을 써서 시합을 뗐던 적이 있었는데요. 일단 그런 부담감은 좀 없애고 일단
제가 저희 한국 선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시합은 뛰었을 때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은 지금서부터 컨디션이나 모든 프로 선수들한테는 부상도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자기만의 그 노하우로 팬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이며요. 그리고 또 이 시합을 뛰었을 때 부상 없이 또 끝내는 것조차도 선수들이 잘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. 그래서 운동을 성실히 준비하셔서 요번에 이 충청대회에서 승리를 꼭 얻어가셔서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TFC 드림5 청주대회에 많은 성원과 좀 힘을 주시고요. 저도 그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준비해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. 뭐 성공이 아니더라도 저 이 충청대회 자체 제 모태가 성장이기 때문에 단 1%라도 저는 꼭 성장을 해서 앞으로 TFC에 많은 영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